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홍성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말인지 새삼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추천서나 뛰어난 운명술을 가진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핍박과 고난받는 모습이 아니라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을 가진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직분의 근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자신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자랑할 만한 율법과 세상의 영광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은 십자가,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종인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앞에 순전한 태도와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한 경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만이 복음의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알고 스스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큰 영광으로 힘과 능력을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고린도 교인들이 외면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연약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같습니다.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개념이죠. 가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인간의 유한한 연약성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이 연약함은 그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자신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능력은 죄와 죽음 앞에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크고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죽음과 달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반복되는 고난의 인생 가운데 기꺼이 감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사명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즉 고난 가운데 품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성공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이 받은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이 삶에 부어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복음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된 영광의 날, 그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진 거짓 선생들에 속지 말고 성도의 소망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전염병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는 금방 지나갈 것이야.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나겠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낙심하지 않음은 이러한 막연한 희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질그릇 같은 내 삶에 확고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환란이며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작은 고난과 두려움에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병의 두려움과 삶의 무게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